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여름보다 겨울 나기가 더 힘든 법인데요.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 여성단체 연합협의회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영등포구 새마을부녀회 등 4개 단체들과 14개 기업들이 힘을 합쳐 5년째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레 담은 김치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었던 현장, 김웅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빨간 고무 장갑을 낀 봉사자들. 수북이 쌓인 배추 사이로 야무진 손길이 오고 가고 양념이 잘 배도록 정성스레 버무립니다. 하얗던 배추가 어느새 맛깔스러운 김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신 얘기하며 한 포기, 배춧값 걱정하며 또한 포기. 봉사자들은 수다산매경에 힘든 줄도 모릅니다. 어르신들 많은 양을 해서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고 이제 내년에 배추금이 싸면 많이 해가지고 많이 드리겠습니다.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년마다 참가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조금 움직여서 좀 정성껏 담아서 올 겨울 내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참석을 했어요. 예, 이제 추운 겨울이라면 몸도 마음도 움츠러지는데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또이 김치 드시면서 따뜻한 마음 전달되어서 행복한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김치는 모두 5천여 포기. 지역 내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소외 이웃 천여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0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소통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김장을 해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한분한분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도 아마 따뜻한 한 겨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수혜자 여러분이 올해 좀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게끔 다 같이 우리 동참해서 좋은 일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해 또 김장 남겨두기 이 행사를 통해서 이 훈훈한 마음이 정말 전달받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전달이 돼서 정말 영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훈훈한 정을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한마당. 5년째 행사를 주관한 영등포구 여성단체 연합협의회는 소외 이웃들이 한 포기에 맛있는 김치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네, 우리가 김장을 이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 김장김치 잘 드시고 올 겨울 따뜻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양념이 옷에 묻고 힘도 들지만 김치를 함께 만들고 나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 이웃을 향한 관심과 함께 버무려진 한 포기의 맛있는 김치로 소외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수 있길 희망합니다. CNB 뉴스 김웅두입니다.